인사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재미 누나 가족이에요. 첫째 카이예요. 둘째 쿠마예요. 제니의 하루. 제니의 제니 스타일이. 지금 일을 끝나고 밥을 먹고 이제 딸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엄마가 유통기한 지난 연휴로 그냥 먹으라고 하네요. 살이 날지 안 날지 궁금하시죠? 그건 알 수 없어요. 내일이 돼봐야 되거든요. 아주 맛있고 원래 그냥 딸기 먹는데 이 딸기는 달지 않아서 같이 찍어 먹어야 돼요. 혹시 이 눈이 좋은 거지? 이렇게 라인 안 한 거. 풀린 눈? 풀린 눈. 아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빨개졌어. 근데 오빠 이 빵을 내가 다 먹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? 이따가 사옥에 가가지고 댄스 언니 오빠들을 찾아서 한 입씩 먹어볼까 지금 생각하고 방금 컨텐츠를 생각해냈어요. 사람을 한번 섭외해볼게요. 지금 바로 섭외 들어갑니다. 과연 내 전화를 받아줄까? 언니? 어? 언니 이제 일어났어? 몇 시에? 나 한 2야? 나 여기 촬영하러 왔어. 어디로? 왜? 나 사옥에 안 와? 사옥에 안 갈 것 같은데. 아, 나 어떡해. 나 당연히 회사에서 사람도 있을 줄 알았지. 다 수우파 찍으러 갔대요. 아, 수우파. 나도 수우파 팬인데 어떻게 약간 수우파 촬영장에 약간 몰래 갈까요? 빵 좋아하시는 분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. 오빠 친구한테 전화를 받아주세요. 한시에 나와서 유명한 내가 알기 헬로 에이 오빠 뭐해요? 나 지금 은행 가고 있어. 오늘 회사에 갈 생각 없어요? 나 끝나고 바로 갈.. 나 회사야. 응. 진짜? 저 오빠 좀 찾아갈게요. 아 오케이. 오빠 그럼 곧 봬요. 오케이 알겠어. 알겠어요. 예! 섭외했다. 근데 맛있는 거는 다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. 감자 맛이 나요. 빵 밀가루 반죽을 씌운 다음에 미숫가루 겉에 약간 뿌린 느낌이랄까요?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. 빵 요정처럼 빵을 좀 주고 갈게요. 이거 리사가 좋아하는 초코빵이랑 아, 다들 온다고 했으니까 PS 초코빵은 리사 거로 남겼어요. 그래도 다들 맛있게 먹겠지? 튀고 있는 것 같은데? 1, 2, 3, 4, 5, 6, 7, 8. 손을 1, 2, 3, 4, 5, 6, 7, 8. 제 얼굴이 이렇게 샤넬 홈페이지에 떠있더라고요. 되게 기분 좋았어요. 아, 브이로그를 다시 찍겠다고 운스랑 약속을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봤는데 마침 장마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별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괜찮아답지 않게 울고 매달렸어 Missing you.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저에게는
생명과도 같은 이 속눈썹 메이크업을 정말 전혀 하지 않고 멤버들한테 파스타를 해줄 거예요. 물론 오늘 처음 해보지만 멤버들을 위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무게가 있어서 뭐가 더 맛있는지 먹어보려고요.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많이 찍고 싶었는데 많이 못 찍어가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. 오늘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나가서 스케줄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하고 정신이 없지만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마니또를 이제 하잖아요. 제가 정말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니또라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. 저는 오늘 스케줄이 다 끝나서 숙소에 왔고요. 제가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다짐해서 저녁을 뭘 먹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. 1일? 반나절차. I don't cook, I don't clean, but let me tell you I got this ring. 새로운 편지지를 사올게요. 지금 마니또 선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제 마니또가 그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선물을 미리 결정을 했어요. 제 마니또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,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다 보고 지금 선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빼놓은 게 없는데? 빼놓은 게. 요거 하나는. 이거는 제 마니또가 갖고 싶다고 한 선물인데요. 마니또한테 이게 아예 없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에 마니또 이름을 검색해서 일단 후보가 쯔이는 아니고 일단 지효 언니도 나 아닐 것 같아. 뭔가 지효 언니 모모 언니 같지 않아? 까지 다현이의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